동훈한테 연기 조언을 좀 많이 해준다고 우리 동현 군이. 네? 그래요? 연기 조언? 저희 그 잘 때 그냥 뭐 제가 동현의 집을 많이 놀러 가는데 서로 한 3시까지 막 놀고 새벽까지 놀고 거실에 딱 누워가지고 불 다 꺼놓고 천장 보면서 서로 얘기하거든요. 얼굴 안 쳐다보고. 근데 그걸. 그렇게 하는데 막 미래에 대해 앞날도 생각하고 너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, 대학을 갈 거냐 이런 것도 하고 요즘 어떠냐 뭐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. 이제 사실 그 동호 군은 처음에 그 우리 MC 그리가 래퍼를 한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다 그래요. 아 그게 사실 중학교 때 힙합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아 그래요? 서로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동희가 갑자기 방송에서 약간 래퍼가 되고 싶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었는데 약간 우리가 약간 힙합 음악을 듣고 약간 이런 거 약간 충동적으로 각자 꿈을 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갑자기 꿈을 정해버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그래서 약간 걱정은 지금 많이 사라졌어. 처음에는 근데 좀 약간 저 동현 군이 우리 좀 허세가 좀 있었다고 친구가 보기에는. 아 초반에 진짜 초반에 래퍼가 딱 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약간 말투나 약간 아, 근데 그거는 거의 뭐 예 약간 무조건 우는 무조건 우는 아 그 와요 어서를 잡아야죠. 아 그런 게 와요. 어떻게 와요? 저좀 말할 때 그냥 모든 건 이제 저도 데뷔 초만 봐도 아 뭐 저는 뭔가 좀 그런 게 막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아 약간 이게 말하더라. 내가 이제 뭐 아 동현이도 좀 그거 알고 있었어요? 네? 아 전 몰랐어요. 아 그래요? 왜냐면 그게 또 동현이가 그 전까지 이미지 약간 까불까불하고 분위기가 아 그러니까 갑자기 팍 바뀌니까 그게 더 크게 다가왔나 봐요. 아니 패션도 많이 바뀌었어. 그렇죠 그렇죠. 되게 힙합 쪽 패션으로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뭐 옷 거의 신경 안 썼잖아요. 엄마가 주는 대로 엄마가 주는 대로 입었거든요. 엄마가 주는 대로 입다가 엄준이 뭐 엄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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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불편하더라도 이제 좀 꽉 끼는 청바지 입고 그렇게 바뀌었죠. 아 그래요. 뭐 머리 염색도 좀 오늘 옛날에 탈색 많이 예예 예, 막 흰색으로 되고 예, 흰색으로 되고 흰색으로 해봤다고? 백발에 되게 딱 해서 백발? 백발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탈선한 줄 알았다가 아빠가 아 아빠가 탈선한 줄 알았대. 탈선 오랜만에 처음 어 탈선 올드만 비행 청소년 탈선 비행 청소년 아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. KBS